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후보 시절 밝히신 성남시 3대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은 후보 시절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경기도의 관문 공항이자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공항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김능현 도지사께서는 경기 남부권에만 7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기흥, 용인, 평택, 화성, 오산에 이르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 산업벨트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대한민국 전자제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항공기를 이용해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기국제공항이 설립될 수 있을 경우 물류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반도체 수출의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셨습니다. 더해 김능현 도지사님은 경기국제공항에 경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놓고 화성 궁평항의 요트장 국제 테마파크와 연계하고 기존의 공항터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능가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성남시민과 수원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일 잘하는 김동연이 세계적인 경기국제공항을 꼭 만들겠다는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완성하기 위한 3대 공약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이후 기존의 부지에 글로벌 스타트업 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콜 41을 모델로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 및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고도 제한이 해제 등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대한 계획과 함께 도지사 인수위 단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 두 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에 힘입어 0.5%의 근소한 차이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일 잘하신다고 자신하시는 김동연 도지사님, 이제 곧 취임 1년이 됩니다. 두 공항의 이전 대체지는 찾으셨는지요? 아니면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나가고 있는지요? 지사님의 원대한 계획이 섬남 시민들이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불과한 공약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50년간 피해를 본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물론 분당 신도시는 다른 일기 신도시들과 다르게 군사시설인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지사님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 제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보여준 모습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비록 경기도와 국방부 사이에 실장급 상생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고도 제한 완화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의 공약이 현실화되어 성남 시민의 오랜 수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도지사님과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난 50년간 묶여온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공약 사업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님의 성남시 3대 공약 사업을 꼭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